자, 교재 6페이지 형사부의 적용범위. 이건 이번 시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출 문제도 많고요. 그래서 별표 4개쯤 해놓고 5개도 될것 같아. 중요합니다. 자,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는 곧 형법의 적용범위하고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요두 개가 다르죠.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벌을 가겠는가, 이걸 행시에 적용한다 그랬고, 행시법에 의하고 입법이 금지되죠, 그죠? 소급표가 금지가 되는데, 형사소송법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돼요. 즉 소급이부터 가능합니다. 차이가 뭐냐면 형법은 일반 국민에 대한 거죠. 일반 국민이 1차적으로 지켜야 될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에서 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법 만들기 이전에 청소년 음란물 소지 행위에 처벌하면 안 됩니다. 소급 적용 안 돼요. 이 법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비슷한 것을 갖다 끌어다 쓰는 것도 형법에는 금지가 되지만, 즉 유추 해석도 금지가 되지만 형사법에는 유추 해석도 허용합니다. 비슷한 걸 갖다 끌어 쓰는 것도 허용해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고 이제 내용으로 가보죠. 형사법 적용범위. 장소 적용범위가 나오는데 형법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대한민국에서 형사 재판을 하는 거니까 대한민국에서 형사 재판한 걸 전제로 생각해야 돼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잡아서 대한민국 법원에 기소한 것을 전제로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이면 적용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대한민국의 영역 외라더라도 우리나라 형사 재판권에 미치는 지역, 최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 적용되고, 그 다음 대한민국 영역 내를 하더라도 또 상대국의 형사재판권이 인정되는지요. 그때는 또 우리 형사법 적용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형법에서 공부할 내용을 여기 갖고 왔는데, 강의록 5페이지 밑에 참고 조문, 형법의 적용범위 조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죠. 뭐 형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 한 나라의 권력이 미치는 지역에만 그 법의 효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왔다, 그래도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죠. 일본 사람이 대한민국에 왔다,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왔다 하더라도, 캐나다 사람이 대한민국에 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듯이. 그래서 이걸 규정한 것이 제2조입니다. 2조. 본법은, 즉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에 적용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을 기준하니까 이런 것을 땅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속지주의라고 쓰죠. 땅지 속할 속, 땅에 속한다. 기준이 속지주의. 뭐 예외들이 있긴 있죠. 외국인이라도 외국 사절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죠. 그다음에 소파이프절 맺은 미국 군대, 대한민국 우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1차적으로 미국 법을 적용하죠. 자,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 땅에 가면 중국 법을 적용을 받겠지만 대한민국 법도 여전히 적용을 받죠. 일본에 가도 마찬가지, 미국, 캐나다 가도 마찬가지, 저기 사모아 섬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모아 섬에 그 미성년자 성매매 하는 데가 있어요. 미성년자 성매매. 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잊어가고 다닌다고. 그러면 그게 발각이 되면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서 처벌하죠. 홍콩 땅에 가서. 홍콩에 가서 빠찡고 했어요? 처벌합니다.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했어? 처벌합니다.
근데 라스베가스 가서 잭팟 터뜨렸다는 연예인 엄마는 어떻게 되나? 그럼 도박이 아니었다는 거지. 한두 번 하다가 한나절 그냥 하다가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몇 푼 넣었는데 땡겨보니까 뭐 잭팟이 됐어. 이건 도박이 아닌 거죠. 일시 오락을 위한 거니까. 홍콩 가서 카지노에서 오성환이하고 임창용이하고 형사처벌 받았죠. 그쪽에서는 범죄가 안 되더라도 우리 법상 도박죄는 처벌하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형법전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규정한 것이 3조 내국인의 국외법. 내국인의 국외법.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에 의해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 적용한다. 어디 가나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서 처벌받습니다. 네덜란드 가서 저기 스웨덴인가 스웨덴 같은데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북부 쪽은 성매매가 합법화돼 있고 세금도 내죠. 그 나라는 세금 내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성매매 처벌되죠. 상대방은 처벌될까 안 될까 이게 이제 문제죠. 그다음 보십시다. 5조 외국인의 국외법. 미국 사람이 미국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캐나다 사람이 캐나다 땅에서 중국 사람이 중국 땅에서 일본 사람이 일본 땅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공적인 문제들이 있죠. 내란, 대한민국의 내란, 외환, 국기, 통화, 유가증권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외국인이 중국 사람이 중국 땅에서 미국 사람이 미국 땅에서 저지른 범죄도 대한민국 재판권이 미쳐서 대한민국 잡혀오면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서 처벌합니다. 내란죄, 외환죄, 국기 태우는 거, 그다음에 통화, 통화라는 게 돈을 말하죠. 달러, 원, 엔, 위안화 이런 것들. 유가증권 수표를 말합니다. 우표, 인치. 인치가 뭔지 잘 모르죠. 인치. 운전면허 시험할 때에 그 수수료를 내는데 인치부터 붙여서 내요. 그 뒤에 그 아마 수험 원서 낼 때 거기에 보면 인치 대신하는 게 뭘 내도록 돼서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표시 증서입니다. 고급 수레 보면 그 병에 인치가 붙어 있어요. 주세를 냈다라는 인치가 붙어 있어. 자, 그다음에 문서에 관한 죄 중 그 문서 위조죄, 인상에 관한 죄 중 공인 위조죄들이 대한민국 영계 위에서 저지른 외국에 대청합니다. 외우는 방법은 두 문자 쭉 따서 외울 수밖에 없어요. 내외국통 유무인, 내외국통 유무인. 이 범죄는 피해자가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공적인 범죄니까 형법을 정해서 처벌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사문서 위조가 여기 안 들어간다는 거죠.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X 해놓으세요. 여기 안 들어간다. 내외국통 유무인 안 들어간다. 그래서 사문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사문서를 위조를 했는데 처벌을 못하니까 그에 대비한 규정이 바로 6조입니다. 6조 이거 형사소송법에서 자주 출제가 돼요. 중요해요. 특히 이건 꼭 기억해놔야 돼요. 보험법은 즉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한민국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죠. 전죄 기재한 죄 이외죄, 이외죄 즉 내외국통 유무인 이외죄 사무소 위조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다 들어가요. 뭐 살인, 강도, 뭐 강간 다 들어갑니다. 내외국통 유무인 외의 모든 범죄를 범한 외국인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성매매한 대한민국 남 한남이라 그러나 한남들 처벌하잖아, 그지? 근데 그 상대방 여자는 어떻게 돼? 상대방 스웨덴 반드시 여자일 수는 없겠지. 남자일 수도 있겠지. 남자도 몸 팔 수 있으니까. 대부분 그때 여자라고 치고 스웨덴 여는 형사처벌 돼야 안 돼요? 피해자가 대한민국 피해자 공범이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지나는 범죄 외국에 적용하죠. 처벌합니다. 처벌해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에 대해서 외국인 여자가 뭐 소매치기에서 절도를 했다. 피해자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그지?
그러면 2년이 대한민국 끌려오면 우리 법원에서 처벌한다는 얘기지, 스웨덴녀가. 성매매에도 갔다는 거예요, 그지? 우리나라 끌려면 처벌하는데 문제가 요거죠. 단 행위죄 법률을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 예외한다. 절도가 행위죄에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에서 범죄가 아닐 리는 없죠. 근데 성매매는 범죄는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그쪽에서 허용된 행위니까 우리나라 끌려오더라도 처벌 안 한다는 얘기죠. 요거 뒤에 가면 몇 군데 쓰입니다, 요거. 자, 그러면 다 끝났고요. 이제 책으로 가보죠. 책에서 이제 6페이지에 장소적 적용 범위 아까 봤고, 형사소송법은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즉,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대해만 적용된다. 다만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할지라도 형사 재판권에 미치는 지역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또 거꾸로 대한민국 영역 내라 할지라도 외교 공간 등 국제법상 치외법권지역 상대방의 형사 재판권에 미치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치외법권지역 나라의 주권은 인정되지만 주권이 작동되지 않는 지역이 있죠. 외교 사절, 외교관을 말합니다. 외교 대사관을 말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으로 봐야 돼요. 미국 땅. 뭐 완전히 활용해 준건 아니지만 뭐 주권은 여전히 있고 대사관을 옮기면 그 땅은 회복이 되죠. 그다음에 미국 땅에 있는 우리 대상은 우리나라 땅이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외라도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이 미치는 지역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적용하면 되는 거고 여기 형사재판 여기 치외법권 지역인데 치외법권 지역 다스리기 있는데 외에 다스리는 통치 예,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외를 말하고 법이 미치는 권력. 네, 그 영사 개념이 있어요. 영사 개념. 영사가 공무원일 수도 있고요.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이제 그 주재국에서 파견한 거고요. 영사의 출발은 이쪽에 이제 남의 나라에 갔는데. 우리나라 영사로 치면 중국에 갔는데 중국 교포들이 보호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중국 교포 중에 대표자가 나서서 영사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이 제중 동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영사 개념이에요. 근데 이 영사한테 재판권을 넘겨준 것이 영사 재판권이죠. 근데 이거는 한 나라의 주권의 일부를 넘겨주는 거니까 불평등 조약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식민지 시절에 중국은 중국 열강, 저 뭐야 해외 열강, 뭐 영국, 미국, 뭐 독일, 프랑스, 일본한테 영사재판을 다 넘겨줬죠. 부분. 우리나라도 강화조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본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 영사가 재판하도록 영사재판을 넘겨줬잖아요. 그죠? 저거는 불평등 최악을 해야 되는 거고 영사재판권하고 영사관하고는 다릅니다. 영사관은 영사가 사는 머무르고 있는 지역이고 요거는 사적 시설에 불과하죠. 대사관 아닙니다. 사적 시설에 불과하고 중국 땅에 세운 중국 영사관은 여전히 중국 땅이고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인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조약을 통해서 재판권을 줘버리면 영사재판권을 주는 거고 그러면 치외법권지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영사재판권을 얻기 이전에는 그냥 그 나라 땅 사람이고 그 나라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 아시고 요즘은 뭐안 하지만 옛날에 80년대 그 반미투쟁이 또 심했어요. 민주투쟁과 동시에 반미투쟁을 했고 대학가가 그냥 대학가는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데모한다 보면 돼. 일주일 내내 뭐
그냥 전쟁 노릇해야. 전경 전투 경찰 애들 그것도 대학생이지. 대학생이 전투 경찰 갔으니까. 근데 뭐 훈련하고 뭐 정신 교육 받아서 데모 진압할 뿐이고. 뭐 대학교 가면 맨날 그냥 참 영화 1987 봤어? 한번 봐봐. 보는데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최루탄 냄새가 어떤 건지 하루 종일 그냥 길바닥에 뽀해 뽀해. 그래서 우리는 뭐 늘 그렇게 다녔으니까 적응에 대해서 괜찮은데 외국 사람은 죽지 막 눈이 따가워서 눈을 못 뜨는 거지. 그리고 지방 사람들 올라오면 눈이 따가워서 뭐 그렇게 부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혹시 그 안내상이라는 사람 아나? 탤런트? 불륜 전문 배우인데 남자가 빼짝 마르고 이러네. 안내상이라고 모르나? 우연이라고나 아나? 모르나? 다 동기야. 얘네들 아마 87학번인가 좀 87학번이 아니지. 87년도 했으니까 한 84나 85학번쯤 되겠구나. 그 학번 애들인데 85, 85, 86 여러 정도 되겠구나. 요즘 제일 과격한 애가 안내상이라서 안내상이가 저 미국 문화원에 가서 화염병 던지고 불 던졌는데 그 아마 그 사건하고 비슷한 것 같아. 똑같은 건 아닌데 실제 아마 안내상은 미수에 그쳤다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실행했던 사람이에요. 뭐 강부영인가 김부영인가 하는 놈인데 미국 문화원에 가서 불을 질렀는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이죠. 대사관 부속 건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치해법권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이 가정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일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설사 미국 대사관 앞에 안에 들어가서 이 미국 문화원이 대사관이고 미국 땅으로 본다 하더라도 미국 땅에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른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야 안 해? 하지 그지? 속인주의 원리 때문에 처벌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처벌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 판례 읽어보죠. 국제협정이나 관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내에 있는 미국 문화원이 치외법권 지역이고 그것을 미국 영토 연장을 본다 하더라도 if로 판단합니다. if 그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지게 되고 미국이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속인주의 함께 자 속인주의 줄쳐놓고요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 같은 사람 동인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그래서 미국 문화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 재판권이 있으니까 우리 법에서 적용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예요. 반대.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인데 이거는 대한민국 시설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공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그 중국 동포들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 영토로서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죄. 사무소 위조죄는 내외국통 유무인이고 내외국통 유무인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면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니까 대한민국 피해자가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겠는데 영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사관이. 자, 그래서 사문서 위조죄가 형법 6조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죄에 해당하지 명백하다. 요게 요 범죄가 말이죠. 사문서 위조 범죄가. 따라서 피고인 내국이 아닌 피고인이 미등 영사관 내에서 역급 발권 신청서 한 장. 이게 대한민국 문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말로 돼 있겠죠. 중국. 여권 신청 한 장서 이게 사문서입니다. 위조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재판권이 없으므로 없다에 동함해 놓고요 공소가 판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권 발급 신청서 허위로 해가지고 사문서 위조죄로 대한민국에 왔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기소가 됐는데
과연 이 사무소 위조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재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문제 삼았던 거죠. 재판거리 없습니다. 재판거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면 무슨 재판이에요? 응? 공소기각 판결. 공사 판결은 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확인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검사가 공소시행이 잘못됐네라고 날리는 재판을 그랬죠. 그죠? 어디에 해당해서? 여기 공사 판결 사유에 재무 다치고 처. 재판이 무효니까 다치고 처. 그지? 거기에 재에 해당한단 말이야. 재판거리 없는 데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판례인가? 7페이지 위에서부터 첫 번째 판례. 이번에는 캐나다 땅입니다. 캐나다 땅.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즉 캐나다 국민이라는 거죠. 캐나다에서 위조 사무소를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외국인의 국외범이죠. 그리고 피해자가 대한민국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6조 정도에서 우리 법을 받아 처벌하겠죠. 근데 피해자도 캐나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러면 아무 재판권이 없죠. 피해자도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내외국 통유 무인 범죄도 아니고.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자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무소를 행사했던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위조 사무소 행사죄는 형법 5조의 죄에 해당하지 않고 6조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역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없다에 또 동그라미 재판권이 없다. 자, 다시 한번 재판의 종료, 실제 재판, 유죄 판결, 무죄 판결, 형사재판, 관할 위반, 면소, 권사 판결 결정인데 면소 판결은 어떻게 외운다고? 학사 공개. 응? 사가 뭐야? 사. 그래야 되겠구나. 그 다음 공이 뭐지? 공소시효 완성됐을 때 공사 결정 사유 취사 경범, 취사 경범, 공사 판결 사유 재무 다치고처. 자, 그다음에 인적 정범위로 가보죠. 7페이지에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 적용이 됩니다. 속지주의 원칙상.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국내법상 예외, 국제법상 예외가 있죠. 국내법상 예외는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의원이고요. 총 헌법조문에서 봤죠.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국회 재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국제법상 외교는 외교의 원수 등 외교 사절들이죠. 형사법 적용되지 않아요. 자, 이것과 관련된 판례 중요합니다. 별표 네 개쯤 해놓으세요. 판례. 유성환 김홍신 사건이죠. 대통령 명예훼손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제기 절차가 헌법 규정 위반하여 무효인 공소제기가 된다 그랬죠.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슨 재판?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판결로서라는 말에 조심하세요. 결정으로 쏘긴단 말이에요. 결정. 공소기각의 결정에 이렇게 쏘입니다. 아니다. 판결. 결정과 판결이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어? 변론을 여느냐 안 여느냐. 자, 그 다음에 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이 삼성 떡값 발언을 합니다. 삼성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법원 판사한테 떡값을 돌렸다 해서 뇌물을 줘서 관리했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여기 이제 국회에서 발언하는데 그 전에 원고를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아 넣으려고 요거는 뭐 발언은 면책 특권에 해당할지 몰라도 요 원고 요거 배포한 거 원고 배포는 면책 특권 범위에 안 들어가지 않냐. 이게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걸
처벌하려고 기소를 했는데 대원 판례가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로지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한하지 않고 그 부수행위까지 포함한다. 부수행위까지 포함해서 면책 특권의 범위에 속한다라고 한 거죠. 이게 그다음 판례.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 직무상 발언, 발언과 표결하는 의사표현의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서에 부서라는 말이 붙어서 따르다 말이죠. 붙어 따르고 부창 부서할 때 그 부수지. 에? 참 부창 부서가 무슨 말인 줄 아나? 어? 무슨 말이야? 국어 시험 본다며 부창 부수. 어?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마누라 따라 본다. 이게 부창 부수냐? 나도 정확히 몰라. 남편이 노래 부르면 여자도 따라 부른다. 이 말 같은데. 부수하여 행하지까지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할 내용, 질문할 원고로 사전에 배포한 행위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 내용이 담긴 보도 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 부수 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해 동감해나 해당한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은 원고 배포만 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그렸죠. 홈페이지에도 홈페이지에 그런데 이거에 처벌을 받았어요. 이걸로 얘는 면책특권 대상 범죄가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선거권 피선거권 잃어버리고요. 한 거의 4년 8년 정도를 야인 생활을 하죠. 국회의원이 못 됐다가 이제 또 컴백했습니다. 노르가즘이라고 그러잖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주한미군 나오고 주한미군 봐볼까요? 주한미군.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해서 이제 미군을 유치하려고 특권을 줬죠. 우리가 먼저 처벌하지 않고 미군이 먼저 처벌해라. 니들이 먼저 처벌해라. 일종의 그 영사재판권과 비슷한 것을 넘겨줬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미합중국 군대의 지휘에 관한 협정, 소파 협정이라고 그러죠. 소파 협정사, 주한미군과 군속 군무원이죠. 군속 군무원 등의 직무상 범죄입니다. 직무상 범죄라는 점에 조심하십시오. 직무상 범죄, 훈련하다가 또는 전투하다가 발생한 범죄입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그 외 일반 형사범죄, 뭐 폭행이라든가 길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발생한 범죄, 절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1차 재판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뭐 공모 집행 중의 얘기죠. 첫 번째 판례는 뭐 그게 좀 확인된 거니까 아니고 되겠고 두 번째 판례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경찰 시험에 두 번 정도 이상 나왔어요 이미. 다만 미합중국 군대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위협적인 정도는 군속 개념에서 배제된다. 배제 동감이었어요. 노랗게 된 부분은 항상 줄치고요.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미국 본토에서 수송되어 오거나 이제 미국 군인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 군인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군속 즉 군무원이 있는데 군인은 아니지만 일반인이지만 군대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기술자들이죠. 정비공, 뭐 보일러공, 전기공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퇴근 시간 좀 5시나 6시쯤 정도에 의정부 전철 타면 그게 온갖 인종 사람들이 다 타요. 미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뭐 파나마 사람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쭉 타는데 그 사람들 군소. 이제 부대 가다 퇴근하면서 나오는 거죠. 전철 타고. 그리고 의정부나 저기 동두천에 퍼져서 놀죠. 그리고 가끔 그 요즘에 지방에 가도 이 저기 뭐야 까맣고 노랗고 하얗고 하는 아메리카인들이 많아. 아프리카 말고 아메리카인들을 많이 볼 수 있어. 그래서 가끔 심심해서 내가 이제 더듬더듬해서 말을 걸었는데 걔네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영어 강사로 온 사람들, 영어 강사. 걔네들이 또 커뮤니티가 있어서 모여서 이제 술집에서 정보 교환하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 하여튼 이야기 좀 샜는데, 아, 이게 미국에서 날라온 이군 이게 민간인인데 미국에서 날라온 사람은 미국 군인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미국 미군이 이 범죄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하면 좋은 하면 되는데 그 이제 협정에 맺어져 있는데 이 구속 중에 대한민국에 이 말뚝을 박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일차적 재판권을 갖는 미군속에서 뺍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따라서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대미합중국 군대 군속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의 아내와 결혼하고 이거죠.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 직장생활이 바로 군속 군대에 온 거죠. 생활 근거지가 대한민국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거주 있는 자에 해당해서 여기 해당함으로 해당해서 동감하고요. 위협전에 정한 미합중국 군대 군사에 관한 형사법 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또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시 상태 미합중 군하고 미합중국 군사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갖지 않으므로 이것도 출처하세요. 오늘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라는 얘기죠.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닙니다. 일반 범죄를 말한 거죠. 일반 범죄. 미합중국 군대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한은 대한민국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당군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 발생을 여쭙고 그냥 대한민국 재판권만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적 적용 범위가 하나가 남는데, 요 판례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아마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추가 판례가 있어요. 추가 판례. 거기에 나중에 나눠 드릴게요. 거기에 참고 판례, 그 판례 밑에다가 넣어놓으세요. 뭐 몰라도 상식적으로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데 요 판례 일단 민간 법원하고 일반 법원이지 일반 법원하고 군사 법원하고 재판권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요. 그래서 민간 법원인데 알고 봤더니만은 이놈이 민간 범죄도 저지르고 군사 재판권에 해당하는 군사 범죄도 저질렀어. 형아법입니다. 그래서 형이 하나가 선고됐어요. 한 개 형이. 그러면 이 두 법원 두 사건을 한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느냐 이건데 안 됩니다. 둘을 쪼개야 돼. 쪼개야 돼요. 요거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다 보니까 이 군사 법원 사건에 그러면 군사 법원을 넘겨줘야 돼. 쪼개 가지고. 자, 그 판례입니다. 뭐 책에는 없고 보충 자료로 보시고요. 군사법원이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권 재판을 갖지더라도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 군용물이라든가 군사범죄가 있단 말이야. 총을 뭐 어디 가서 팔아먹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총 팔아먹을 이유는 잘 없겠지만 워카 같은 거 팔아먹었다 얘기야. 하더라도 이는 특정 해당 군사범죄에 하나는 것이지 또는 뭐 그 상가 명령 불복종죄라든지 이런 거지 이전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이다. 민가에 가서 뭐 절도했던가 이런 건 안 되는 거는 거지. 따라서 일반 범인이 범한 수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 범죄와 그밖에 일반 범죄가 형법 37조 전단에 경합범 관계에 있다 보아. 이건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는 게 그 사전적 경합범인데 형이 한 개 선고돼요. 그래서 나옵니다. 그 앞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 사건에서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을 가지므로 일반법원에 대하여 재판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로 그 밖에 일반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이 또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결국
기존 사건에 전부 대 재판부까지 아니한 일반 법원이나 군사 법원은 사건을 전부로 심판할 수 없고 분리해서 나눠줘라. 상식적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시간 측정,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죠. 부터 하십시다. 수고 많았어요.